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입니다. 오늘 드디어 몽키 원정대 시즌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몽님, 예. 드디어 우리 고향의 테니스장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렇죠. 촬영의 고향이죠. 월배 테니스장. 저희 드디어 저희 직장을 찾았습니다. 박수. 네. 오늘 몽키 원정대 시즌2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예정인가요? 지금 우리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이 네. 엄청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네. 네. 우리가 뭐, 우리 시청자님과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조금 될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컨텐츠가 있을까. 네네. 한 2주 동안 고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죠. 네, 거기서 제가 조금, 획기적으로 서브게임의 운영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카메라에 담아보려고. 시즌2의 네. 제일 1화는 서브 앤 발리. 네. 서브 앤 발리를 조금 현장감 있게. 실감나게 고프로를 여기 네, 착용을 저희가 하고 저희가 이마에 고프로를 차고 진짜 좀 생생하게 저희가 이런 플레이 이런 포인트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서로만의 우리 서로들 간의 몽키들이 또 운영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네. 네, 그걸 카메라에 담아보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3명이라서 이번에는 게임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개몽을 초대했죠. 아, 예. 또 영입했죠, 개몽. 예, 저희가 게스트 몽키를 개몽으로 예, 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개몽으로 와주실 정상문 코치님 나와주십시오. 네, 일로 오십시오. 아이고, 개몽답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면도를 안 하셨나요? 네. 아, 지금 마초남 이미지를 위해서 네. 면도를 따로 안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마몽인가요? 마초몽키면은 마몽. 마몽 계셨습니다. 근데 개몽이 더 입에 달라붙네요. 오늘 그래도 또 우리 저희 또 몽키 원정대 시즌2에 또 이렇게 게스트 코치님으로 예,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할 건 없습니다. 자리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냥 잘합니다. 네, 우리 오늘 정상문 코치님은 서브 넣는 서브자의 파트너로서 네. 전위의 위치에서 네. 포지션을 잡아서 같이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저희 정상문 코치님 저희 유튜브에 참석하는 건 처음인데 그래도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저는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에 목요일부터 다시 복귀한 정상문 코치입니다. 이제 드디어 직업을 찾았습니다, 다시. 아, 네. 오늘 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달서구 쪽이니까, 또 대구 달서구 쪽에서, 테니스 레슨이나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개몽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개집으로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네, 아, 그 개집 있나요? 개몽은 개집에 사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몽키 원정대 시즌2 바로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출발.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서브를 넣는 사람의 코스 이제 와이드로 넣을 것인가 센터로 넣을 것인가에 따라서 이 전희한테 우리 파트너 전희한테 먼저 소스를 좀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센터로 넣을 것 같으면 센터로 넣었을 때의 포메이션을 잡을 수 있게 예측을 먼저 할 수 있게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보세요. 거기 대해서 한번 보세요. 그 포커스를 두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자, 와이드 넣을 테니까 와이드로 붙어주고 그다음 와이드 붙으면서 와이드 네가 붙으면은 왼쪽이 사이드가 좁잖아. 그래서 네가 와이드를 붙여놓고는 센터를 노려야 돼. 오케이. 오케이? 코칭. 오케이. 네. 거기 중점 두고 한번 해보자.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이런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보셨죠, 그죠? 예. 네. 와이드로 좁혀주고, 정작 전위의 신경은 센터를 둬야 되는 거. 예, 네, 좁게 막아두고, 센터. 다시. 다시 한번 와이드. 똑같은 패턴. 오케이. 오케이. 똑같은 패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는 센터를 어떻게, 제가 센터를 코스를 넣으면 어떻게 움직이냐 보십시오. 자, 센터 넣을 테니까 네가 센터로 붙어서 왼쪽을 지키는 거야. 좀 반대지. 오케이. 어, 센터를 지켜서 왼쪽 신경 쓰고. 오케이. 센터 이 나머지 오른쪽 내가 지킬 테니까. 오케이. 소리 한 번 더. 오케이.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럴 수도 있죠, 그죠? 네. 방심이 난 결과죠. 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저희가 리드하고 있죠. 서트 15. 오케이, 다 있어요. 자, 이때 중요한 게, 센터를 넣었을 때, 파트너의, 이 움직임으로 우리가 파트너를 길을 세워줄 수가 있죠. 예, 네, 파트너가 전위에서 네가 한두 개만 성공해도 오지?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분위기 올라올 거 아니야? 네. 너의 움직임도? 오케이. 오케이. 한번 더 해보자. 오케이. 쏘리. 그만. 나이스. 그만. 가만. 가만. 다시 빨리. 구. 자, 방금 우리 개몽 코치님 저기 쳤을 때 따라 왔나요? 네, 따라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런 움직임이 중요하죠. 네. 틀어 막는 거. 오케이. 네, 이게 바로 여러분 길목을 지킨다는, 길목을 먼저 길목에 서 있는다는 기부죠. 이게 우리가 공을 친데 따라가면서 길목을 막는 거예요. 지키는 게 아니라 원래는 자 다시 몸쪽으로 몸쪽으로 오면은 대부분 타이밍이 느릴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거 준비하고. 오케이. 오케이, 다시. 그렇지? 이렇게 몸쪽을 넣으면 대부분 빅사리가 많지. 네. 그죠, 여러분? 네, 몸쪽을 넣었을 때는 이 느린 공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몸쪽 넣는데 잘 치면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의 확률로, 그죠? 몸쪽을 넣었을 때는 이런 공중볼, 때로 느린 타이밍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